최근 바닷가에 뿌려진 미세 플라스틱,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양 쓰레기 문제, 또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연안 정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안 수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또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좀 밝혀내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자,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영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또 해양환경공단 등이 함께 모여서 이 해양 주변의 쓰레기들을 함께 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 보호의 필요성을 톡톡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 물고기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이 고스란히 이제 우리가 먹는 어떤 식탁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이런 상황 굉장히 좀 심각하죠. 해양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해양 쓰레기 문제와 해양의 환경 보호를 위해 이 대국민의 관심 유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번 행사는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또 해양환경공단 대학생 기자단 약 40명이 함께 참여해서 이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수역의 해양 쓰레기 탐사와 또 정화 활동을 통해서 오늘 수거한 쓰레기들의 종류를 또 분석하는 작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 뒤로 보시면요. 대학생 기자들이 직접 봉투를 들고 이 해양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와 함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안 정화 활동 참여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환경부 소셜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도 하고 전문가 강의도 듣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부산역에서 모여서 이제 청소하는 배를 타고 다 같이 나가서 쓰레기 수거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전문가 강연도 듣고 현재는 연안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거한 쓰레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쓰레기들이 있었나요? 가장 주운 게 이거 비닐봉지인데 네. 네, 아까 배를 타고 나갔을 때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많이 나와서 바다에도 많이 유입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데 네. 빨리 바다가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한 명 더 만나볼 예정인데요.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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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손에 이게 뭐예요? 이거 방금 해안 그 연안 정화 활동하면서 준 유리병 조각들하고 네. 낚시용품처럼 보이는 것이게 제가 주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깨진 병 조각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제 뭐 여기 해안에서 이제 뭐 술을 드신다거나 뭐 음료수를 드신다거나 하는 행동은 조금씩 줄여주시면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이번 해양 연안 정화 활동에 참여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혼자서는 많은 것을 치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씩 하다 보면 이런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나면 앞으로의 우리 바다는 더 깨끗해질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보람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 해양 연안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은 일단은 이렇게 제가 보이는 것 같이 이거 병 같은 거를 많이 버리지 않으시고 네. 그리고 뭐 담배 꽁초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버리지 마시고 또 바다 근처에서 담배 피거나 그런 흡연 활동도 줄여 주셔야 되고 또 일회용 용품을 또 사용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조금의 그 행동들이 이제 앞으로의 바다를 발전시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해야 하는 바다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친구 조금 더 고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곳에서도 쓰레기를 줍는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날카로운 돌들 사이사이에 보시면요.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나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날카롭게 사이사이에 많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을 넘어서 또 다른 반대편에 가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현재 다대포 해수욕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해양 쓰레기를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번 해안 정화 활동 어떻게 펼쳐진 행사인지 우리 관계자분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관계자분도 열심히 지금 봉투에 쓰레기를 주워 담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이번 해안 연안 정화 활동 어떻게 시작된 행사인가요? 최근에 그 해양 쓰레기, 특히 그 플라스틱에 관해서 좀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해양 쓰레기는 이제 육상 쓰레기하고 달리 그 수거나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뭐 수거도 중요하지만은 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그 바다는 쉽게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부라든가 환경부, 네. 해양환경관리단에 네. 기자단들이 체험활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 대학생 기자단 외에도 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가요? 뭐 일단 그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바다사랑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시민단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업인들, 그리고 또 저희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그러니까 400여 명이 오늘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400여 명이나 이곳에 오셔서 네, 네. 해양쓰레기 근절에 앞장서고 계시군요. 오늘 주요 활동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학생 기자단 같은 경우는 아마 오전에 저희 해양환경관리단의 그 청왕선이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인데요. 네. 그 바다에 나가서 실제 어떻게 쓰레기가 수거되는지 좀 알아보았고요. 네. 또 직접적인 쓰레기 수거 외에도 저 어린이들 대상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모형배 만들기라든가 또는 뭐 해초를 통한 이제 뭐 열쇠 고리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이제 쓰레기는 수거하고 계십니다. 네. 네,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앞으로도 해양 쓰레기 근절에 앞장서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자분을 만나러 갈 텐데요. 제 오른쪽을 보시면 해양환경공단 대학생 기자단 분들이 함께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또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관계자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해양 쓰레기들 심각성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해양 쓰레기 심각성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는 약 연간 15만 톤 정도 발생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네. 이거는 우리 생수통 1.5리터짜리 네. 1억 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우리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이러한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매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약 그 8만여 톤 정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당한 양에 지금 버려지고 있다고 예, 판단됩니다. 8만여 톤이나 되는 쓰레기들이 현재 연안에 펼쳐져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바다는 육지와 달리 넓고 또 계속 이동, 조류나 해류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수거가 인력과 장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해양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어민분들께서는 어구나 폐어망들을 바다에 유실을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일반 국민들도 물놀이나 해안가를 즐기실 때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해양 쓰레기를 버린 것을 수거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네, 그런 말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라이브 스마트폰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번 연안 정화활동에 사용된 청왕선은 전국 주요 항만의 해양 부유 쓰레기와 폐어망 등을 수거하고 처리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또 해양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항 등 전국 12개 항만에 19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안 정화 활동은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연안 정화 활동을 통해 온 국민이 해양 정화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가오는 휴가철에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노력 또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경영이었습니다.